두모를 내며 저목이 무서워하니 가려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사랑의 언약
이 자리에는 아마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드러내놓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한마디로 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진 시대입니다. 상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상처투성입니다. 주고받는 말 몇 마디 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이 대못처럼 박혀있는, 빠지지 않는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공격을 하고 목사는 그 상처를 받아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 이런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좁은 땅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양대 산맥이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 제한을 초월합니다. 장소도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고 금은 보화를 주셨습니다. 북의 영화를 극에 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창기 두 여자의 재판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가 많았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의 편에서 성경을 보면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던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반드시 어떤 의도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상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창기라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여자가 하는 말이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옆에 누워있는 자기 아이를 자신이 그 위에 누움으로 아이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어머니가 자신이 키우는 자신 낳아서 키우는 아이를 그 위에 육중한 몸을 덮쳐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이 어머니가 깨어서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상대방의 한 여자의 아이를 보니까 살아있는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가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 옆에 눕혀놓고 죽은 아이는 그 옆에 눕혀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대신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살아있는 어머니가 깨어서 보니 자신 아이는 다른 여자한테 가 있고 다른 여자의 아이가 죽은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가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서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싸웁니다. 옥신각신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솔로몬 왕 앞에 이 아이를 안고 가서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니까 이 아이가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가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두 여자를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 말하기를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이 누구 칼입니까? 솔로몬 왕의 칼입니다. 칼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오늘 열왕기상 3장 25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저 여자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짜가 하는 말이 성경 그대로 정언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눠버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죽이십시오. 쪼개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가 하는 말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이 사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진짜 가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기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삽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이 죽여 남의 아이 또 죽이려고 또 데려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 집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창기입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밖에 살 때는 전부 창기 인생 살았습니다. 전부 세상 쾌락과 정욕과 음란에 몸을 맡겼습니다. 육의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세상 것을 즐겼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때론 구역장 직분도 받았습니다. 회장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구장 여러 가지 직분은 교회 안에서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린 영적인 어린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구역장 밑에서 여러 명의 구역 식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젖을 먹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은혜의 젖을 먹여서
밑에 달려있는 식구들을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아이 죽였습니까? 잠자다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잠에 골아 떨어질 때에 반드시 자신에게 달려있는 식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죽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여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죽여놓고 또 남의 아이 또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죽이려고. 이 사람한테 맡겨지면 다 죽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오늘 솔로몬이 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란 뜻은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의 평강,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칼이 아닌 솔로몬의 칼을 오늘 살아있는 아이한테 갖다 댈 때 진짜 가짜가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칼을 갖다 댔더니 진짜 가짜가 그대로 확 드러나버립니다. 이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칼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짜 진짜를 가리는지 아십니까? 말씀 갖다 대면 다 가려져 버립니다. 쭉정이 알고 가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려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살아있는 진짜 어머니는 절대 어느 곳에 가든 쪼개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합니다. 자신이 친어머니예요. 그러나 자신이 계속 주장하면 이 아이 죽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 보면 참된 충성된 일꾼은 때로는 일하다 보면 돌도 맞습니다. 때로는 교회 편에 서고 주의종 편에 서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소리를 자꾸 내가 따지고 변명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교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양보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가짜는 뭘 말합니까? 자기가 진짜 어머니도 아니면서 나눠버리세요. 쪼개버리세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화목시킵니다. 날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짜 어머니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가는 데마다 쪼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관계를 갈라버립니다. 절대 화목시키지 않습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쪼개버리세요.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조명했더니 너는 가짜구나. 말씀을 조명했더니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충성당한 오늘 이 삶을 가르쳐서 너는 진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실 때, 제자 삼으실 때 주님은 직접,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러 다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는, 주님이 제자 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 서실 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 너 고향이 어디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어디까지 학교 나왔느냐? 너 IQ가 얼마냐?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공부만에 대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찾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러 가시다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뭘 보셨을까요?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물 던지는 것, 그것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 보시고 제자 삼았습니다. 무엇을 보셨길래 이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할까요? 또 한 가지를 찾아가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란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제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깊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래에 앞으로 이 사람 잘 다듬어 놓으면 던지는 은사가 있고 깊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던지는 사명, 던지는 은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전부 몰아서 던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깊는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기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특히나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실 때 너 우리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벼락치는 성격이고 너는 성격이 급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고 이 사람은 보통 성격이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랑의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다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3서, 요한 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요? 깊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깊는 역할을 했습니까? 어디 터진 데가 있으면 자꾸 키워줍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사랑관계가 찢어진 것이 있으면 가서 싸맵니다. 이 사람은 요한 1, 2, 3서 중에서 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는 사랑이라 계속해서 사랑, 사랑,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깊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 가지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는 밖에 나가서 던지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 교회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디가 터져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자리가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됩니까? 깊는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베드로같이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요한같이 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 주셔서 가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터진 데가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자꾸만 흘러나갑니다. 이것을 막는 깊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이 민족은 던지는 자리와 깊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던지는 자리와 깊는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닮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다 해서 너 기억할 줄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을 끌어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며 나는 화평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로 내 자녀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천국의 복은 누가 봤습니까? 이 땅의 소리는 많은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았나요? 아니에요. 잘못 보았습니다. 당신은 육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병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고개조차 돌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넌 성경의 말씀보다 나사로를 기억하느냐? 거지 나사로. 그가 이 땅에 살 때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 떠날 땐 하늘나라 낙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화평을 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이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화목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빈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물 내렸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듯 잡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고기가 심이 많아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그물과 고기를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고 세상 권력도 있고 세상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찢어지는 자리는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이 찢어지는 그물은 부활 전의 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2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나 이같이 많으나 따라서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왜 가져오란 말입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서 부리에 얹어서 구우셔서 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뭘 말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오늘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도 박해가 심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물고기 마크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번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물고기는 오늘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부활 후에 이 큰 물고기는 주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물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사망권세에 계시고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는 큰 물고기라. 그런데 그물이 지지 않아요. 절대 가는 곳 안 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부활 전에 주님 만난 자는 그물 찢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곳이 가든지 찢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찢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찢지 말고 가정도 찢지 말고 교회 생활에 목사님 마음을 찢지 말고 성도관계를 갈라내지 마세요. 항상 내가 저 사람 볼 때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은 사람 앞에 이분을 높여주고 칭찬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교회 중직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상처 줘서 무너져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상처 주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상처 주면 그분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몸을 성전을 찢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분명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면 주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꾸 내가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가 뭘 말합니까? 믿음의 덕을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너는 주는 자가 되어야지 받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또 어떤 직분을 받았든 직분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전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절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직분 받은 사람은 특별히 구역장 자리에서 자기에 맡겨진 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왜 그래 됩니까? 기도의 잠을 자버리면, 예배의 잠을 자버리면, 은혜의 잠을 자면 나 혼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역 식구들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 주신 것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을 보고 있는 무슨 표시입니까?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더하게 했었어요.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시키려고.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는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눈에 대단히 낯익은 한 관객을 보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엄마 저기 더하기가 있네. 예수는 내 인생의 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옆으로 기울이면 곱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다 화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한 방울 흘리든지 울면서 한두 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볼 때는 내가 지은 죄보다도 그것은 바차는 죄인데도 내 기준 자체에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한 가지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인사합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정죄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란 사람이 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서셨을까요? 여기서 그 사람 인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꿈을 가진 이 사람은 그 애굽에 갔을 때에 한 번도 성경은 원망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파란만 당하는 13년 동안의 기나긴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아버렸던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어줍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서 자신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셉이 우리 죽일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났으니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려두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우린 저 요셉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죽일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두 여자 재판 사건은 막연하게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 아물어지기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껏 부귀영화 다 가지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온유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인데 갈라디아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온유와 그리고 화평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그리고 화평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천국 갈 때 믿음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미움 투성입니다. 지금 전부 시기와 질투입니다. 한국 교회를 전부 찢어놨습니다. 세상 사람이 찢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소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소위 교회 안에 직분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놨습니다. 이단들이 그 교회를 접수해버리고 싸웠던 사람은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눈물 나는 헌금을 했고 밤낮없이 기도해서 그 성전 세웠더니 결국은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 책임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평생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출세 못해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잘 살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화로운 가정, 화평한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덕지하시는 것도 진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다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듬어 쓰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보게 되면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시간이 걸려도 까지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다듬어서 서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주님 눈에는 저 사람을 잘 다듬어 놓으면 큰 인물이 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천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성령 받게 하시더니 이 사람은 주님을 멀리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이 사람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온 세계가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난폭하고 거칠어서도 주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 붙들어서니까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은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왔구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상대방에게 책임 묻지도 말고, 요새 광고 보니까 따지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전부 내 탓이야, 내 탓.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쪼개는 사람, 나누는 사람, 찢는 사람, 죽이는 사람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화평을 심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 모이는 우리 교회가 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고 어느 곳이 가든지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